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호 강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적답으로 즉각 성취하게 해주는 코너입니다. 자, 선생님 가르침 덕구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 질문입니다. 지인이 암 4기인데 이분을 위한 조언이나 기도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분이 암 4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 이게 4기가 또 4기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중심이 잡혀.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보세요. 밤낮으로 돌아가서 음양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함께 돌아간다. 이걸 꼭 아세요. 음양이 함께 돌아가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정상세포와 또 비정상세포 이 두 분이 함께 간다 이렇게 하죠. 이 비정상세포 이거를 다른 말로 암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분이 나오면 이분은 숨어 있겠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손바닥이 나오면 손등이 이제 숨어서 안 보일 뿐이지 함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없앤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분이 살짝 나타나지 않게 한다. 나타나지 않게.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손등이 나오도록 하면 손바닥 여러분 안 보이잖아. 그럼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음양이 함께 가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야.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함께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요게 나와야지 신호가 와서 아 빨리 정상도로 돌리라 이 신호예요. 신호를 보내려면 비정상이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암을 퇴치하는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상세포가 앞으로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쉽습니다. 자, 우리 정상세포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돼요. 정상세포라 했지만 사실은 세포 공부예요.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원인부터 알아야지. 세포가 만든 요소, 구성 요소, 이게 고마움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아시라는 거지. 자, 그러면 고마워하지 않을 때 이 말이야. 고마워하지 않을 때 비정상 세포 이런 게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럼 고마워하면 이분들은 안 나타난다. 그러면 고마워하라. 그러면 끝.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짜리다 말이야. 여러분 마음은 이제 이렇게 고마워하는 쪽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마음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와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요게 마음이 요렇게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 비정상세포가 앞에 나왔을 때는 신호를 세게 줄 때는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완화하든지 통증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몸에 도움을 또 줘야 돼. 이 마음에 도움도 주지만 이 마음은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 정상세포가 나오도록 하면 되네 하고 안심을 딱 하고 끄떡없다 하고 그 대신에 몸은 빨리 도와줘야지 벗어나거든. 왜? 신호가 세게 올 때는 심하게 통증이 고통으로 느껴진다고. 그런데 이 몸은 필수 요소가 있어요. 몸은 반드시 온도를 올려라. 온도를. 왜냐하면 이 비정상세포는 온도가 내려갈 때 나타난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염도가 내려갈 때 나타난다. 염도가 뭔지 아세요? 예, 네. 네. 소금 기운이에요. 몸이 싱거워졌으니까 빨리 염도를 올려라. 죽음에 물 타모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소금에 간수가 빠진 것, 이 말이에요. 그걸 올려주라.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서 이게 비정상 세포니까 온도를 올려주라. 그래서 온도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38도를 목표에다 두고 뭐 아무리 더워도 목도리 하고 양발, 수면 양발 같은 거 신고 안 그러면 뜨거운 밭에 가서 너무 뜨거운데 하면 안 되지만은 가서 자갈밭에 갔는데 뜨끈뜨끈한 데 밟고 이래서 온도를 올리고 염도를 올려요.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는 피가 도는데 이걸 혈액이라고 그러죠. 네, 혈액 요, 이 부분을 맑게 해주는 맑게 요 작업을 좀 해줘야 돼. 피가 많이 탁해졌다. 피는 왜 탁해지냐? 요 마음이 고마워 안 하면 즉시 피가 탁해져요. 알아두시라고. 그 고마워를 많이 해야지 피가 빨리 맑아져. 그럼 그동안 탁해진 거 어떻게 배출해야죠? 밖으로 배출. 뭐 배출하는 거는 좀 여러분 쉽게 뭐 부항으로 뭐 빼내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 이게 신기하게 대소변을 통해서도 빠져나와요. 여러분 마음 많이 이쁘게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온도 올리고 이게 염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삶에 대한 이 태도가 늘 감사 충만으로 돼야 된다. 태도. 삶에 대한 태도. 이 삶도가 균형을 잡아줘야지 몸은 빨리 회복된다. 이 태도가 감사한데 이 자세를 잘 맞춰줘야 된다. 몸이라서. 아시겠죠? 마음은 이 허공과 같으니까 자세라는 이야기가 따로 필요 없는데 몸은 자세가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뭐냐면 자세가 안 바르면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안 있어요. 여러분 놀라잖아. 그럼 오장육부가 위로 올라가 끌려. 이게 제자리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몸은 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올바른 태도가 몸의 자세를 반듯하게. 그럴 때 여러분 온도 올리고 염도 올리고 이런 걸 다 할 때 에너지가 딸리지 않도록 항문을 닫아줘야 된다. 이렇게 항문.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는데 여기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들면서 항문 닫는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통증이 오고 이런 분들은 정상 세포들이 많이 지금 약해져 있으니까 에너지 즉 기력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지는데 이 기력은 하나는 정신력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하나는 정신력으로 즉 끝도 없다고 마음이 안 움직여야 된다. 정신력으로 끌어올리고 하나는 이 기력을 뭐냐 몸적으로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올려야 돼요. 그럴 때 뒤꿈치 들고 항문 닫고 계속 몸이 뭐예요? 땀이 나도록 하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줘야 돼. 몸이 땀이 난다면 이거는 뭐 바로 염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몸에서 땀이 나면 염도가 나와요. 온도가 올라가고 염도가 몸에서 땀구멍을 통해서 그때 수분 섭취.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이걸 뭐냐면 수분이라 그래요.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땀을 안 흘리는데 물 많이 먹으면 이게 되나? 안 된다고요. 물이 안 먹혀요. 물이 안 땡겨요. 왜? 땀을 흘려야지 물이 땡겨.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몸한테는 이 땀이 세포들이 감격한 눈물이다. 이거 꼭 알아서요. 세포가 감격한 눈물이다. 이걸 땀이라는데 이 감격할 때 세포들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빨리 회복돼요. 엔돌핀에 뭐 3,000배 나온다니까. 엔돌핀은 마약 아페네 모르핀에 5배씩 이렇게 높은 게 엔돌핀이에요. 우리 몸은 이렇게 대단하다고요. 이런 거 알아둬서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즉 땀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럼 몸은 빨리빨리 해보는데 이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삶의 태도가 늘 숨 쉰 것이 어디요? 감사하다고. 그럼 나는 뭘로 보답할까? 이런 자세로 삶을 대하고 염도 올리는 건 요즘 뭐 주겸이라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시면 되고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500ml에다 딱 타서 팍 마셔서 하루를 벌써 염도 딱 출발할 때 맞추고 해야 돼요. 온도는 기본으로 36.5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 37도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은 38도일 때 왕성하게 면역력이 왕성하게 작동이 돼요. 이럴 때 온도가 올라갈 때 이걸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게 이 부위가
지금 보통 면역 체계에서는 우리 장 속에 80% 면역이 다 있어요. 우리 장, 대장이나 소장, 장 속에. 그럼 이분들이 이 동네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달려갈 때 달려가도록 하는 뭐 요즘 차 같은 뭐 기름 이제 기름 윤활유 그게 뭐냐면 수분 물이에요. 물. 물이 충분히 공급 안 되면 여기서까지 못 뛰어가요. 그래서 물을 정말 잘 드셔줘야 돼. 충분히 이런 기본은 알고 사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에서 여러분 밤새 안녕한다 이걸 밤새 안녕. 이걸 갖고 사세요.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암 걸려서 죽은 사람 손들어 봐라.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숨을 안 쉬어서 죽어요.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숨 쉬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나는 뭘로 보답할까? 늘 고마움에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 밤새 안녕할 거라는 거. 암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밤새 안녕한다고요. 그래서 암은 신경 끄라고요. 밤새 안녕한다. 여기를 신경을 쓰라고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지인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했는데 이 강의를 지인한테 보내줘서 보도록 하는 게 낫지. 자기가 뭐 설명해서 이거는 어렵지 않나. 그죠? 그래서 암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바르게 알고 정상세포가 나오면 이분은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조용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암 치료했는데 자꾸 재발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조건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조건은 안 바꿔주고 강제로 공격해서 꼼짝 말아마 이런 거 하면 조건이 안 바뀌었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그 조건 따라서 또 나타난다. 뭐 비정상세포들이 그 이름을 암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건 여러분 알아나면 돼요. 원리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신기하게도 물질이 나와. 아드레날린이나 그 노르 아드레날린 나와. 그거는 임파액이 분비되면서 임파선이 생기고 더 많이 넣으면 덩어리가 생기니까 암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불평불만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게 물질이 나와서 비정상세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거꾸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끝. 반대로 하면. 원인을 정확히. 암의 원인이 뭐라고? 불평불만이라고. 해결은 뭐라고? 기쁨, 감사. 이러면 끝이지. 이건 뭐예요? 병원에 가서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기본을 정확히 딱 알고 해결을 하시라.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제가 장 본인이냐. 성이 장시죠. 이런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제로 갑상선 암으로 큰 게 있을 때 2015년에. 그 보러 강의 보면 지금도 뭐 이 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증거가 다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마음을 쓰면 제자리를 가버린다. 근데 제가 뭐 암 맞고 뭐 가서 병원에 가 치료받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충분한 휴식 취했다고. 저는 너무 과로해서 일어났던 현상이라서. 그래서 과로하면 또 신호를 보내준다. 좀 쉬라고. 그럼 쉬면 되니까. 반대로 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놀래지 말아야 된다. 첫째는. 안 그래도 죽는다 이렇게 밤새 안녕한다고 이러고 상없이 밤새 안 그래도 죽을 건데요. 이 양지 사는 거 한 판 제대로 살아보자고 사는 데 신경 쓰라고 죽을까 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아야 돼요. 잘 살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를 그동안 잘못 살아 것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사는 시간으로 오히려 디딤돌로 삼으면 돼요. 그럼 대박 터진대. 야,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암이 나옴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고마운 분으로 역전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만이 가능하다. 사람은 전지전능한 능력자라서 그렇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